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일 만에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경계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행 관련주는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전했는데요. 6월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빨갛게 물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상담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 2612번 또한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라이브로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유소 3부 이주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위원님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오늘 위원님이 입으신 옷 색깔처럼 아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네, 항상 교복처럼 빨간색을 입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빠지는 날은 사람들이 네. 별 뭐 반응이 없는데 네. 또 오르는 날은 또 빨간색 옷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날 꼭 짚어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침 방송 시간에 이제 주식 잔소리 때 네. 시장 말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호 리포트 매일 2시 30분 정도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흐름대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방송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악재들은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감, 유동성을 이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라는 계획이 발표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페드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지표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게 4%대로 완전 고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뭐 무난하게 시장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5월 초처럼 갑자기 뭐 2%씩 막 3일 연속, 4일 연속 이렇게 빠지기에는 이제는 뭐 그런 좀 단기적인 급락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좀 수렴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올라선다고 하면 전고점 부근인 3,25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오늘 보시면 한 3,200포인트라는 지수 저항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내일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이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연속 방송으로 나와주시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운의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시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3,600원. 53,600원이시고요. 30%. 30%세요? 예. 현대제철이 오늘은 53,4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종가랑 조금 비슷하세요. 언제 담으셨을까요? 한 일주일. 일주일 되셨고요.
이게 계속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궁금하신 건가요? 근데 지금 그 구매하게 된 거는, 구입하게 된 거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동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빌빌거리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시는데, 저희 위원님과 자세하게 대응 한번 세워보실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현대제철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죠? 네, 예, 한 일주일. 전저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매수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좀 분할로 해서 예. 뭐 10%씩 이렇게 좀 더 떨어질 때 사셨다면 아마 평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뭐 지금 현재 자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준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다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 꼬리가 잡혔다라는 부분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때 하는데. 예. 요게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예.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예.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예. 못하다고 하면 아침부터 이제 하락 출발한다면 음봉이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내일. 예. 그런데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현대제철 선생님 매수하신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네네. 원재료기 때문에 예. 원자재이기 때문에 철강 재료가 많이 올라가세요. 예예. 수요가 많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렇죠. 아마 현대제철 무슨 사고 때문에 그랬는지. 아. 그래서 계속 빠질래 샀는데. 네. 기대보다 좀. 기대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 오늘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이제 좀 나와줬으니까 이제 예. 접근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참 좋은데 다음부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예. 이제 분할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지금 급등을 했고 사실 이 원자재 예. 가격이 막 계속 뭐 2년, 3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아마 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좀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받았다 다시 올라간다든지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예. 이제 지금 상승에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을 좀 지켜주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이 철강 관련 기업들 이 구조조정 굉장히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 철강 덤핑 과세를 부과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철회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실적을 우리가 보면요, 예. 굉장히 실적이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막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7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1조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2019년도에 3,300억으로 줄었고. 2020년도엔 700억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 올해 1분기에 이제 3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예. 이게 뭐 4분기까지 친다고 하면 1조 2천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지금 잡혀 있는 거 보면 1조 3천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뭐 예. 이 영업이익에다 그냥 곱하기 10 정도 하시면 돼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7조 1000억 정도인데 현재가 예. 요 영업이익 뭐 올해 나올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서
1조 3천억에 곱하기 10하면 13조 되잖아요. 13조, 예, 예. 예, 그러면 주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적정 주가다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간은 뭐 저렴한 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그냥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딱 봤을 때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 지금 6만 원대 부근, 요 가격대,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요 밴드대인데 예. 요 구간이 앞에 보면 2013년, 14년, 15년도에는 저점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고요. 네. 2015년도에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올라올 때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에요. 예예.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도는 이 가격이 또 저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6만 2천 원이라는 이 가격을 예. 현대제철이 저는 뭐 뚫어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예. 이제 뭐 바로 뚫어주느냐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철강 섹터들이 조정기를 조금 받고 있으니까 그 예. 조정을 좀 받고 뚫어주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시면 이제 추세 라인 이렇게 하나 그어봤을 때 저점에서 예.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예. 1월에 보면 이런 비슷한 조정을 한번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하단 부근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라인은 계속 유지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예. 크게 뭐 손실 보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손실권 갔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마음고생 많이 하실 텐데 뭐 그렇게까지 예. 마음고생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상했었던 것만큼 큰 손실은 없으실 예정이니까요. 조금 안심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 쇼핑을 가지고 있는데요. 롯데 쇼핑을 고르셨어요. 네네. 잘 가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1만 7천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가 12만 1,500원에 형성이 돼서 잘 들어가셨어요. 네. 지금 6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계속 올라갈지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그럼 매도 시점과 함께 위원님과 네.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안녕하세요. 롯데 쇼핑을 매수하신 이유가 네. 혹시 그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시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백신을 맞으면 뭐 백화점이든 면세점이든 좋아질 것 같아서 했는데요. 네, 근데 한동안 어떻게 못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이제 한 차례 훅 밀렸다가 네, 맞아요. 지금 다시 올라왔죠. 혹시 매수하신 네.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한 3번에 걸쳐서 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우, 네. 정말 잘하셨네요. 네, 계속 내려만 가가지고요. 네네. 그리고 공매도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계속 못 가가지고. 근데 지금 뭐 분위기가 일단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네, 이거를 또 한 가지 뭐 이베이 코리아가 그 매각 이슈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거하고 또 연관이 되면 잘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사실 저도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해가지고 뭐 더 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네. 좀 흥행에 성공을 한다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선생님 뭐 온라인 쇼핑 하시면 네. 어디서 많이 하세요? 저는 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뭐 지마켓 이런데요. 그렇구나. 네. 사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보통 매수를 이제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살 때 이제 사고 했는데 네. 로켓 배송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냥 딱, 예, 네. 쿠팡만 쓰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쿠팡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쪽 관련해서 이런 온라인 쇼핑 쪽은 다른 곳에 매출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매각했을 때 막 엄청 좀 크게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러나 일단 호재는 분명히 뭐 현금 확보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이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네.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뭐 역시나 지금 3조 한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가 한 5,200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은 사실 좀 상당히 실망적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 저도 네.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괜찮다 보니까 뭐 어떤 종목들이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을까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롯데쇼핑은 좀 후순위로 이런 부분에서 좀 밀려 나가는 네.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만 아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크게 네. 갈 수 있고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적만 이제 받쳐주면 되는데. 네. 아직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이제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아무래도 뭐 백신을 우리가 좀 다 맞고 나면 그때쯤부터 네. 좀 소비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뭐 보유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롯데쇼핑 여기 이제 보면 롯데슈퍼라든지 네.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정리를 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현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반등 흐름 잡히는 부분하고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기대만큼 일단 1분기 실적은 나오지 못했지만 뭐 2분기부터라도 좋아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3월, 4월, 5월 이제 뭐 5월은 이제 빠졌지만 3, 4월 한 두 달 정도 보면 네.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올 때 분명히 이 구간에 물려 있던 사람들의 본전 매도 심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저항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고 네. 지금 뭐 이 종목을 계속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한 13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13만 원 박스권 상단 정도 보시는구나. 네, 네. 그죠? 네. 그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안 되게 저는 보시면 네. 이 추세 저항을 보고 요 정도 네. 왔을 때부터 분할로 이제 사실 때 분할로 매수를 하신 것처럼 네. 분할로 요 구간 오게 되면 좀 매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뭐 12만 네. 7천 원부터 해서 13만 원 사이에 분할 매도를 좀 해보신다면 네. 결과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분할 매도 하면 하시면서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백산. 백산이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300원에 20%. 아, 1,300원은 20%신데 예, 예.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예. 종가랑 오늘 같으세요.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아니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아, 한 달 되셨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모처럼 이제 제가 산 가격이 올라왔는데 네. 그 윤석열 테마주로 가는 거는 이제 모르고 이제 그거 이제 사고 나니까 이제 뭐 그 뭐야 인터넷 보니까 이제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요 앞전에도 한번 또 이제 만 몇 배까지 올라가더만 또 쫙 빠져버더라고요. 빠져버리면 다시 이번에 또 제 매수가 근처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주가가 그
네. 좀 이래 심한데 여기 네,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지 매도 타이밍도 좀 알아보고 싶고 뭐 네. 좀 그 비중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네 매도 타이밍과 또 자세한 대응 전략 위원님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매수가 올라왔다가 밀렸다 다시 예, 올라왔다 이러니까 이제 아 이게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나 좀 고민이신 거죠? 예. 자 일단 해가지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 백산이라는 종목을 선생님 매수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요 매수할 때는 원래 그 작년에 비해 원래 그 실적이 한 1000% 이상 그 확 오른다 해갖고 실적이 너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 매수했거든요. PX 제품도 하고 그 제품도 보니까 메이크했는데 납품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이게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그래서 사게 됐거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예. 이 회사가 이제 피혁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뭐 리복이라든지 뭐 이런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네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도 이제 2020년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이제 급감해가지고 한 40억 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예. 올해 이제 예상치가 한 400억이 넘어가요 보니까. 예. 그런데 1분기 실적 나온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1분기 실적 나온 거 작년도 실적은 확인했는데 1분기 실적은 확인 못 했습니다. 네, 1분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99억으로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4분기로 쳤을 때 1년치 하면 한 대략 400억 정도 뭐 그 이상도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뭐 선생님이 지금 뭐 아이디어로 예상하신 부분 실적의 이제 증가를 예상을 하셨는데 한 1000%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그 컨센대로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뭐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선생님 조금 더 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 이하로 막 내려왔을 때. 그때 살라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9천에서 8천원 내려가면 또 떨어질까 싶어서 살 수 없더라고요. 이 마음이 떨려가지고. 그때 딱 전화를 상담을 주셨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제가 네. 선생님 이거 걱정 말고 사세요 딱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예, 네, 그때 사시면 거의 뭐 한 10% 이상 올랐는데 얼마를 매수하더라도 몇 프로 하든 간에. 그죠. 한 5%나 예. 10% 정도 더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일단 예. 400억 영업이익 예상치라면 이게 예. 한 4,000억 정도는 못해도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PR이 좀 낮더라고요. 한 7배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지금 왜 못 가고 있냐 하면 예. 월봉상이 2019년도에 전고점 저항대가 있어요. 요 구간에 예.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일봉상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한 뭐 두 달 반 요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예, 요 흐름이 결국은 앞에 있는 매물을 좀 소화시키고 개인 투자자분들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뭐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고점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이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놨거든요. 예. 요 추세 저항 지금 화면 보이시죠, 선생님? 네. 예, 요런 저항 자리를 지금 뚫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예. 봤을 때 뭐 여기서 조정이 만약에 뭐 21선까지 살짝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아마 예. 그럴 가능성보다는 상승으로 그냥 쭉쭉 올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요. 예. 만약에 요 종목이 9천 원까지 조정이 다시 내려온다. 아, 예. 그럼 선생님 추가 매수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더 빠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9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30% 이상은 충분히 더 상승을 해야 되고 한 4, 50%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한 뭐 15,000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고 끌고 가보신다면 제 생각엔 수익 충분히 볼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면 보통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올 때 21선 돌파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번 아래로 밀렸다 다시 재돌파할 때는 보통 얼마 안 돼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고 이제 많은 선을 갖다가 뜨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만 200원,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하향은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걸 갖다가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네. 지금 그 목금 올 그 3일간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으면은 또 여기에서 조정을 주고 올라가지 그냥 또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예. 내일 아침에 시가 갭을 좀 띄워주면 네네. 바로 시세가 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좀 올라왔다 왔으니까 조정을 주고 또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고점 저항자리니까 요쯤에서 팔아야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호가는 못 봤지만 어떤 특정한 만 원이라는 이 가격은 라운드 피규어로서 사람들이 좀 이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런 가격대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계속 받쳐낸다라는 것은 조만간 시세가 상승으로 임박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 조정이 뭐 조금 나오더라도 제 생각엔 금방 바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추세 저항을 이런 식으로 돌파해 놓고 나서 밀리게 되면 보통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던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바닥권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좀 올랐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많이 오른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지금 뭐 6천원, 5천원 정도 자리에서 뭐 한 두 배 정도 오른 건데 그것도 뭐 기간 한 3개월 정도 거쳐서 꾸준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뭐 상한가가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받았다라는 부분은 생각해보면 충분히 여기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선생님 요 부분 뭐 참고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고요. 9,000원대 매수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려오면 제가 사고 싶어요. 아, 근데 그 이제 뭐 그 목요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48만 중강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무슨 큰 재료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그 전에는 보면 외국에서 항상 한 달 정도 됐는데 보면 한 조금 사면은 또 그 다음 날로 팔고 그 다음 사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기간하고 이렇게 막 손목만 이렇게 계속 팔리니까 이게 주가가 제대로 지지를 못하고 계속 이러더라 이제 요 2, 3일간 해갖고는 외국인이 이제 뭐 48만 주 한번 사고 또 오늘 또 뭐 만 몇천 주 사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받쳐주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가 이래 싶어서 이제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외인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팔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좀 오랜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일단 어저께 지난주 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한 4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48만 주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일단 뭐 외인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조정 나올 때 외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비 관련 섹터들이 지금 좋다라는 것을 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도 알고 있고 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팔고 다시 밑에서 잡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시장적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안 좋아질까 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과 함께 좀 비슷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면 좋은데
시장보다 네.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을 딱히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상의 네. 2019년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연적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뭐 윤석열 관련주인지는 제가 이제 백사는 팩트체크는 못했는데 만약에 네. 그런 관련주다 하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네. 뭐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아 네. 이거 전고점 왔다가 또 밀리고 왔다가 밀리고 이러니까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드시게끔 계속 네. 만들었던 거예요. 심리를 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네. 생각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등 나올 때 보면 개인들만 계속 팔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주가의 핸들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걱정 마시고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의 종가를 보면 이게 10,5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가격대 딱 뚫어주게 되면 시세가 확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선생님 봐보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선생님. 예. 자세한 그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희소식인데요.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종목마다 아주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고 계십니다. 고민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하시면요. 더 좋은 타이밍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 02-3153-1612-1612번 혹은 문자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아주 IB 투자요. 아주 IB 투자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500원 40%요. 7,500원에 40%신데 IB 아주 IB 투자가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매도 타이밍 좀 매도 타이밍이 제일 궁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위원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4월 정도예요. 4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네. 내려올 때 사신 건가요? 7,500원에 샀어요. 이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7,500원이 지금 보면 단기적인 박스권 자리 돌파하는 위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단기 매매의 고수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딱 이 돌파 자리에서 딱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네. 잘하시는데 왜 상담 전화를 주셨지? 아니, 운 좋게 된 거고요. 네. 걱정이 돼가지고요. 자, 일단 아주 IB 매수하신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 벤처기업 이렇게 투자해주고. 네. 예. 그 벤처기업 투자하는 이제 창투사고. 야놀자 그 관련주. 그렇죠. 야놀자 뭐 상장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아주 IB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거의 뭐 한 9배, 10배 가량 오른 부분이긴 한데 지금 크래프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네. 예,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인데 요 게임 만든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IB가 지금 뭐 크래프톤 뭐 지분을 얼마나 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600억 했다고 하죠. 600억 정도 했다라고 해요? 200억이요. 200억요?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평단에 샀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라서 일단 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 크래프톤 상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이에요. 아주 IB가. 네. 이 종목이 가장 시세가 탄력이 좋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뭐 TS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상증자 때문에 한 차례 좀 시세를 크게 줬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주 IB가 뭐 그 전까지는 계속 대장주로서 이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요번에 이제 이 크래프톤 상장 관련된 이슈가 6월 4월 8일 날 이제 상장 심사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는 7월쯤 상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6월에 아마 언론에서 그런 관련된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그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8,500원 정도에 보면 횡보했던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에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 저항이라는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아 여기를 뚫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물량의 한 절반 이상은 수익을 좀 챙겨주는 게 좋아요. 8,500원대예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8,500원에 비중 뭐 한 3분의 2 정도 챙기시고 네. 한 10% 비중으로 요 구간을 돌파하고 더 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 네, 사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런 모멘텀이 있거나 이러면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뭐 이후에 주가 더 가더라도 얕게 내가 네. 투자한 이 금액을 지키면서 투자한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8,500원에서 8,600원 정도에서 분할로 선생님 한 40% 비중이시니까 분할로 쪼개서 이렇게 8,500원부터 8,600원까지 한 3분의 2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네네. 뭐 전고점 돌파 여부까지 한번 보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6월 첫째 주 정도에 그게 발표가 될까요? 그 발표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이게 상장 심사 들어가면 좀 오래 걸리는 종목들은 한 5개월에서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네. 보편적으로 이제 뭐 서류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빠르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장이 된다 하면 네.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장된다라는 언제쯤 이제 상장할 거다 이제 공모 청약 막 하고 이런 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기대감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청약하고 막 이렇게 상장한다라고 됐을 때 이미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 타이밍 정말 잘 잡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할 매수 방향성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승 흐름 가능성 확인하시면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네, 대원 강업이요. 대원 강업이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4,244원, 비중 네. 18%. 4,244원에 18%세요. 네. 현재 대원광업이 조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4월 초에 지금 이 매수를 했거든요. 아, 4월 초에요. 예, 한 두 달이 걸렸는데. 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네. 뭐 지금 뭐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네. 앞으로 계속 두고 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 대원 강업의 흐름 목표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이 안 빠졌으니까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가지는 않았지만. 아, 요것도 물타기 좀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래도 비중이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높으신 게 아니라서 참 괜찮아 예. 보이고요. 예. 요거 매수하신 거는 아마 전기차 관련해서 매수하신 거죠? 예, 그런 쪽입니다. 아, 지금 이게 지리 자동차라고 중국의 그 전기차 부품을 갖다가 납품하는 부분으로 해갖고 전기차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 보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원 강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 관련 섹터들이 그랬고, 뭐 대원 강업 같은 경우는 다른 전기차나 뭐 수소차 관련주들보다는 그래도 주가를 크게 밀리지 않고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단기 조정 나올 때. 네네. 뭐 그런 관점이면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오늘 보면 자동차 섹터들이 조금 고개를 들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섹터 전체가 6월 달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만약에 자동차 섹터들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원 강업도 그거 따라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보면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지금 선생님 화면 보이세요? 네네. 지금 이게 이제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추세 저항이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면서 만들어진 이 선인데, 요 선에 이제 딱 저항을 받고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가 요번에 금요일 날 돌파하고 오늘 탁 음봉으로 눌렸어요. 네네. 거래 대금이 이제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딱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뭐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이제 추세 저항 라인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이 뭐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면 뭐 그런 실적을 가지고 약간 목표 주가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종목은 지금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 전기 모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호재가 생길 거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그게 발표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곧 발표할 거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뭐 제가 흘러들은 것 같은데. 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단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아마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기사가 나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 뭐 어찌 됐던 간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요, 딱 올라갈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 뭐 4,300원 요 지금 보면 살짝 저항을 받아놨는데, 요 구간 위로 딱 올라서면 주가가 조금 탄력 있게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적인 부분이 4,600원이나 4,650원 요 정도 지금 전고점 부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 뭐 선생님이 얘기하신 뭐 그런 이슈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전기차 섹터들이 붙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요 종목도 충분히 상승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재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네. 뭐 그 PBR로 봤을 때는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실적적인 부분만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주가 좀 탄력적으로 확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네네. 손절가 만약에 제가 잡아드린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한번 시세 나왔다가 이제 조정 딱 나왔을 때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요 4,100원, 150원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요 정도 가격대 이탈 안 한다 하면 한번 뭐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부터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가 올려서 출발하면요. 아마 양봉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뭐 3%짜리가 될지 아니면 뭐 5%짜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시가 상승 출발하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위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지금 이 지금 종가에서 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럼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글쎄요.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한 18%신데 뭐 하시면 뭐 평단보다 밑에서 한다고 하면 뭐 한 2% 정도. 근데 지금 자리는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는 걸 생각한다면 네. 선생님 매수가보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네. 뭐 한 4,200원 그 정도에서 비중 조금 더 늘리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수자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 흐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잘 점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요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 문자 고민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 하나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삼성중공업이죠. 5,700원에 5%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삼성중공업요? 네. 참 고민들 정말 많으실 텐데 자 삼성중공업은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이라는 기업이 모기업으로 있다라는 부분에서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앞서 이제 플랜트 쪽에서의 어떤 이제 처음 우리가 플랜트 사업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수익률 측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손실이 크게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감자랑 유상증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긴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유상증자 참여도 하시고요. 좀 길게 봤을 때 결국 지금 해운 경기는 돌아왔기 때문에 조선 경기도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뭐 이 조선 중공업 관련주들도 좀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도 지금 재무적인 그런 부분들만 좀 잘 덜어내주고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나는 부분들의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갭 하락한 구간인 뭐 4,150원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와서 저항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황이 지금 뭐 올해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엔 조선 경기가 뭐 한 2, 3년 정도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뭐 한 8,000원대 권에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좀 긴 호흡으로 그동안 잘 기다려 오셨으니까 이번에 좀 속은 상하시겠지만 뭐 유상증자 참여하셔서 이 기준가 굉장히 좀 낮게 아마 잡힐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냥 추가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유증 참여하시는 게 좀 더 평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내가 투자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 그대로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역시 상승 가능성 높다고 봐주셨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 유사 추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